한 남자. 당신의 부실한 체력 이제 다 소문났습니다. 왠지 자가도방 가는 남자 박명수. 여자와의 팔씨름. 하지만 자존심 상한 결혼도 없어 보이는군요. 그리고 또 하나 없는 게 있죠. 수치 없어 슬픈 이마를 가진 박명수 씨에게 신현준 씨가 뭔가 얘기해 줍니다. 신현준 씨가 그 흑채 뿌리고 다니시잖아요. 머리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 검은깨를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. 진짜 약사 같네요. 검은깨를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. 다음 주에 만나요.